경찰차가 하얀색 승용차를 추적합니다. 신호등에 막힌 승용차. 경찰이 차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지만 또다시 도주를 시도합니다. 바로 그때 옆 차선에 있던 트럭이 차선을 바꿔 승용차를 막아서자 적재함에 부딪힌 승용차가 크게 들썩이다 멈춰섰고 경찰은 삼단봉으로 앞창문을 깹니다. 신호가 바뀌었어요. 바뀌고 그 앞차에 있던 K5가 출발을 하고 저는 직감적으로 아 안되겠다 이 차 도망갈 것 같아 해갖고 오른쪽으로 K5 빠진 쪽에 차를 붙이니까 차량은 같은 날 새벽에 절도된 것이었고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은 10대 중학생들이었습니다. 10대들은 훔친 차량을 이용해 경남 통영에서 이곳 경남 김해까지 85km를 무면허 운전했습니다. 특히 이들 중 2명은 이미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경찰관들이 쫓아와서 무서워서 도주를 했다고 했고 차량 절도 관련해서는 단지 뭐 차가 타고 싶어서 차를 탔다고 이제 저희한테는 그렇게 진술을 일단 했습니다.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10대 중 한 명을 구속한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트럭 운전자에게 감사패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